밀양의 특색을 살린 전통 식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들은 지자체의 쇼핑몰을 통해서도 유통망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튀긴 현미에 조청을 잘 버무려 강정을 만듭니다. 나무 막대를 대고 반듯하게 칼질을 하며 모양을 냅니다. 강정을 재단할 설비는 갖췄지만 하나하나 수작업을 거칩니다. 아이고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에요. 손 엄청 많이 가요. 기계로 하면은 날이 끄면은 잘 안 잘리니까 힘은 들어도 이렇게 손으로 하고 있어요. 15년째 한과를 만드는 이 가게는 일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쌀을 원료로 쓰고 물엿 대신 100% 사과 조청으로 유과와 강정 등 한과의 깊은 맛을 살렸습니다. 밀양 한과는 그 밀양 얼음골 사과를 조청에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좀 다른 곳하고는 좀 특이할 겁니다. 밀양 시내의 한 떡집은 밀양 향토떡을 개발해 알리고 있습니다. 옛날 사대부가 즐겨 먹던 밀양 부평과 밀양 쑥구리 등 대표 제품들은 모두 밀양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들었습니다. 밀양 부평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밀양 단장면, 단장 대추로 사용하고 또 쌀도 우리 이제 밀양에 나온 청정지역에서 나온 쌀. 밀양의 대표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들은 온라인을 타고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밀양시는 직영 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유통망을 넓히고 품목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한가라든지 떡,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저희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고 신선 농산물을 활용한 이제 가공 제품들도 많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밀양의 농산물 가공품이 유통망을 넓히며 경쟁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